정부가 어쨌든 지분 구조상으로는 두 번째 지금 네네. 지분이 많은 상황이고 예. 이걸로 인해서 넥슨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또.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3년 5월 31일자 그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를 보면요. 이게 주요 주주의 주식 변동을 공시를 NXC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NXC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 넥슨의 창업자이신 유족분들이 NXC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죠. NXC가 그 넥슨 재팬을 넥슨 일본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넥슨 일본 법인이 한국 법인을 지배하고 있고요. 이 한국 법인이 어떻게 보면 계열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주식을 얘기할 때 51%만 넘으면 안정적으로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뽑고요. 이사들 안에서 또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자기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안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사실 NXC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의 비율이 한 70%, 69% 이 정도에 그렇죠. 달하기 때문에 예. 이런 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네.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특별결의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네네. 67%만 넘으면 사실상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는 이대지주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높은 허들이 3분의 2라는 숫자인데 이미 그 69.34%가 그걸 넘어버리니까 사실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뭐든지 이제 동일인 쪽에 의도대로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근데 네. 지금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물납이라고 하는 분 내가 두 가지만 좀 지적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특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과연 이게 특혜인가? 아니 우리나라의 상속법상에 법상에 이제 18세 이상인 사람이 비상속자가 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급격한 일로 어떤 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기업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국가와 근로자들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람의 경우에 돌아가셔가지고 너 현금으로 다 내라. 그러면 결국 기업을 통째로 파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는 항상 그 기업이 이 롱런에 장기적으로 생존해 있다 생각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도 뭐냐 하면 받아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좋을 때 조금씩 팔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물량을 갖다가 한 번에 내놓으면 공급이 많이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납을 받아서 예. 정부도 차근차근 팔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특혜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 나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그건 자유민주국가하고 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특별한 말씀드리고 좀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금화를 시키는 의무 자체 부담을 정부가 대신 져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특혜를 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현금화를 시키려면 뭐 주식 다 파야 돼?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우리 재벌들이 그런 경우에 하냐면은 은행에다가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라는 현금화 급격하게 팔았을 때 제값을 못 받거나 타이밍을 자기들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뭐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 뭐냐 은행에다가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들죠. 그렇겠죠. 그 이자 비용을 안 내게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물납을 받는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혜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돈이 많은 분들이나 특히 우리 재벌 총수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일반인들에게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게 뭐 갑자기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고 해서 경영권은 없어지고 이런 일 없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우리 재벌들이 그렇게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연부연납을 하게 했던 것도 10년으로 지금 대폭 늘려졌어요. 쪼개서 그러니까 11번 나눠서 내는 겁니다. 5년은 사실 6번 나눠서 내는 게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계속 지금 상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부의 세습이 쉽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법률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소득 양극화와 계급화가 되고 있는 현상들을 정부가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이 한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좀 이따 우리도 논의를 하겠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도 선진국에도 다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하면 이게 뭐 부의 대물리라면 이라 하고, 선진국이 하면 선진 제도로 하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해요. 상속세를 물납하는 것에 대한 물납하고 그다음에 5년 10년 분할하게 해주고, 아, 어떤 데는 아예 해주고. 어떤 데는 우리 OECD 국가 38개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가 15개입니다. 그럼 그런 국가들은 그럼 부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부 있는 사람 부를 더 많게 해줍니까? 그런 사람은 상속세가 없는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든지 다른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유산으로 받는 것에 대한 소득을 징수를 하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뭐 한국만이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맥락을 봐야 되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 제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 나라의 맥락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 탈맥락적으로 가져서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정부가 그런 일들을 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거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맥락들을 하나씩 따져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도 지금 계속해서 상속에 대해서 예외들을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자, 우리 맥락에서 봐서 이게 정말 정책 의도와 맞느냐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 외국도 비교할 때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상속세 없는 나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나라들 보시면은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 소득세로 내게 되면은 우리 상속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북유럽 나라 같은 네네.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할 만큼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이 살았을 때 이른바 자본이득이 급격하게 생기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일단 살아있을 때 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경제가 아주 빨리 성장한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축적된 부 자본이득세 자체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율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본이득이 굉장히 많고 그게 세금을 조금 내고 물려줘서 이른바 계층화가 되고 계급화가 일어나는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시점에 있는 맥락의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맥락에 있는 나라를 가져와서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세율과 세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하느냐 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